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며칠 전 해외 토픽 뉴스를 보다 보니 올림픽 기간이어서 그런지 일본의 지하철 칼부림 사건이 대서특필되던데요. 10명 부상의 1명 중태인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니 세계 각국에는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날까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살인사건을 인구 10만 명당 평균으로 잡아 순위를 매긴 자료인데요. 한국은 집계된 148개국 중 121위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상위권 순위 국가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0위는 콜롬비아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약 5,100만 명입니다. 매년 12,0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골 지역은 맘 편하게 낮잠 잘 정도로 치안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수도 보고타를 중심으로 대도시 빈민가 지역은 마약상뿐 아니라 밀수꾼, 조폭들로 인해 위험스럽다고 합니다. 9위는 바하마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북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인구 약 36만 8천 명인 나라입니다. 관광이 국가의 주사업이고 금융업도 큰 편인데 그 때문에 유명한 조세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부는 아주 나쁘진 않지만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상당수는 가난한 편입니다. 8위는 과테말라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아래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는 약 1,800만 명입니다. 2016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일부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일부는 멕시코 등 이웃 국가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니 치안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수도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주의를 해야 할 국가죠. 7위는 벨리즈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는 약 39만 8천 명이며 한국 국토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인 작은 국가입니다. 관광업과 농업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위치한 곳만 봐도 아시겠지만 치안이 역시나 안 좋은 국가입니다. 6위는 브라질입니다. 남아메리카뿐 아니라 남반구의 가장 큰 나라로 인구는 약 2억 1,400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 중 하나이며 저음도 풍부해서 전체 GDP로는 세계 1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치와 사회 구조가 불안정하여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5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하였으며 인구는 약 6천만 명의 나라입니다. 국내 총생산으론 아프리카 국가 중 1위입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경제성장이 멈춰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죠. 최근 코로나로 경제가 멈춰버리자 폭동이 일어나서 큰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4위는 자메이카입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로 인구는 약 290만 명입니다. 주변국들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치안이 불안한 편인데요. 자메이카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굉장히 활개치고 총기류 범죄가 빈번한 편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최근 올림픽 등을 통해 우사인 볼트가 있는 단거리 최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3위는 온두라스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으며 인구는 약 1천만 명입니다. 커피가 주요 수출품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달러대이며 빈부격차도 심한 편입니다. 워낙 살인율 높기로도 유명한 나라인데요. 어느 정도로 치안이 안 좋냐면 교도소가 수감자들의 자취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2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는 약 3,100만 명의 나라입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유가가 폭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지금은 경제가 파탄난 상태입니다. 덕분에 약탈이나 강도가 일상이죠. 한마디로 치안이 최악입니다. 최근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살인율뿐 아니라 범죄율이 1위라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1위는 엘살바도르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인구 약 650만 명의 국가입니다. 엘리트 지배계층이 군부와 결탁해 경제 전반을 통솔하여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 국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못 버티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탈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치안도 최악인 상황이어서 베네수엘라, 온두라스와 함께 범죄율이나 살인율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살인사건이 많은 국가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위 순위는 공식 집계를 통한 순위로 사실 집계에 누락된 범죄도 상당할 걸로 추정되며 국가 이미지 문제로 일부 국가에선 고의로 누락하는 걸로 보는 견해도 있으니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위 국가들은 워낙 범죄율로도 유명한 국가라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만류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